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뭔가 어제는 좀 방송이 좀 어수선했죠. 근데 오늘부터는 뭔가 진짜 저도 마음을 좀 다잡고, 예, 그 오늘부터 정말 실내 방송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예,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풀 영상 보시는 분들이 왜 영상 두 개밖에 없냐 그랬는데, 어제 모르겠어요. 어제 방송을 제가 4시 반까지 했었는데 사실 풀 영상에 올릴만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텐션도 좀 낮았었던 것 같고 컨디션도 좀 그랬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좀 즐겁게 방송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오프닝 때 최대한 여러분들이랑 뭐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는 것도 없고 좀, 예, 제재하고 이런 걸로 방송 내용을 채우는 것보다는, 예, 좀 좋은 내용으로 토크도 많이 하고, 예, 오프닝 잘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컨텐츠도, 예, 잘 하는 모습을 오늘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제는 그냥 뭐 블랙하고 뭐 그래가지고. 내일 여러분들, 내일 저 공방 있습니다. 내일 무리 토론 있고요. 주제를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미지 나왔습니다. 예, 주제는 뭐였죠? 주제가 스타 토론 멸망전이네요.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다른 거는 다 알아도 스타크래프트만큼은 진짜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일 제가 뭐 가서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모르겠어요. 네. 뭐 이제 아무래도 그 제작진 같이 이렇게 운영자분들께서, 예, 상의해가지고 또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방할 때 주제를 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거예요 아마. 그저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대 가기 뭐 vs 뭐 저 뭐야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되기, 아 뭐 프로게이머의 삶 vs 서울대 가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약간 토이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도. 링크를 좀 드릴까요? 아니요. 예, 링크 안 주셔도 돼요. 어제 공포게임은 재밌었는데 공포게임만 하고 끄는 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컨텐츠 하나 더 하고 그렇게 끌걸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국토 아이디어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이 전 좀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의견 아이디어 다 필요 없고 그 땡볕에 더운데 걸으면서 뭔 룰을 알려주고 거기서 뭐 또 지키고 미션하고, 이거 내가 봤을 때 방송 집중 안 될 것 같다. 차라리 그냥 같이 걸을 게스트들을 좀 구해서 몇 킬로는 여캠들 섭외해가지고 같이 몇 킬로씩 걸으면서 토크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좀 쭉 좀 카톡을 좀 돌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예,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예, 갈 것 같고. 50kg 가지고 되게 좀 얘기가 많았어요. 어제 풀영상 댓글에도 보니까는, 야, 50kg 가는 게 무슨 국토냐? 그게 어떻게 국토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댓글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부정적인 건 제가 좀 차단을 했고, 예, 대꾸하기도 싫은 그런 댓글들은 그냥 차단을 해버렸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 차단해가지고 사라졌나봐요. 예예예, 다 차단해가지고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라이프는 같이 가는 걸로 확정된 거지?
제가 또 댓글의 존재를 없애버렸네요. 예. 요즘 왜 이렇게 보기 싫으면 그냥 차단을 해버리지 나는. 예전에는 억울해가지고 뭐라고 좀 얘기도 하고 반박도 하고 그랬는데 직접 댓글도 달고 막 그런데 요즘 그냥 차단 때리고 말아버리는 이 습성 때문에 예. 제가 정말 요즘 쓴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건지 제 자신을 좀 이렇게 예 자가 검진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아니, 너무 부정적이고 아, 뭐라니까 방송 보긴 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댓글들은 제가 그냥 예 제가 이제 지워버리는데 랄프도 같이 이제 댓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사라져 버렸나 봅니다. 수감자가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그 감정 소모하는 게 너무 싫어서 예전에는 팬들이 뭐 코트야 너 뭐 그렇게 누가 너 긁으려고 하는 얘기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왜 그런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억울해가지고 입 대빨 나와가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왜 그런 걸로 이렇게 너는 참 하나하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그냥 무시해라. 근데 저는 그 무시하라는 얘기를 더 싫어했어요. 오히려 나를 욕하거나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진짜 싫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요즘은 그냥 너무 무시를 해버리니까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 몇 년 동안 방송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내용들에 대해서 무시하라고 했었던 거를 한 번도 제가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이제 진짜 왜 무시하라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갖고 너무 많이 무시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돼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씩 들더라고요. 맞아요. 나 옛날에 진짜 하나하나 다 대응하고 대꾸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감정 소모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젠 그런 거죠. 너가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해? 야, 그거 좀 억울한데? 아니야. 그래 생각해라. 꺼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먹어서 그렇다. 아니죠. 이제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죠. 예.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40대의 내 모습은 어떨지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코트님, 성지합창단 출신으로서 앨범 발매했는데 추경으로 저에게 10초만 할애해 줄 수 있을까요? 덕이 형님. 아, 덕이 형님은 뭐 예. 아이 뭐 앨범 나오셨구나. 아, 전장엽이. 아이고. 예. 뭐 앨범이 나왔는데 뭐 이름을 뭐라고 쳐야 나오나요? 예. 링크, 앨범 활동을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전 덕이 형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얼굴도 잘생겼는데, 나보다 형인 게, 아니, 얼굴은 진짜 어리게 생겼어요. 근데 나보다 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솔직히 놀랬고, 한 살 차이였나요, 저희가? 근데 이제 또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정말 발성이 너무 진짜 은비 중에서도 가장 발성이 좋은 그런, 예. 남자 보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덕이 형. 김용덕이요 이름이. 아, 김용덕 씨. 이렇게 옆모습 보니까 좀 약간 맹꽁이 같네요. 예. 약간 이정님 느낌 나네. 예. 딱 이 모습 약간 맹꽁이 같은 느낌? 예. 머릿수 지리네. 너무 부럽네요. 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추경을 해달라고 하셨어. 좋습니다. 이게 추경 아닌가요? 추경. 추경 진짜 뭐 어떻게
추경을 그럼 한번 해드릴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이번에 덕이형님의 앨범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갈게. 네, 아주 노래를 방금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예,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예, 여러분들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요. 덕이형님 앞으로도 방송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이형님 화이팅입니다. 괜찮나요? 예, 예, 좋은 발라드 곡이 나왔어요. 집으로 갈게. 아, 진짜 좋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돼? 예, 아니, 뭘 비웃어. 아, 진짜 저는 그런 억측이 너무 싫어요. 제 의도랑은 다르게 여러분들께서 이상한 해석을 하시는 게 너무 싫어요. 네. 다음 주 성지합 장단 이건 화적으로. 미치셨나요? 예.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예. 야, 유쾌하니 좋죠. 이게 또 인방 감상 아니겠습니까? 아, 내일이 걱정이네요. 오늘은 제가 뭐 6시까지 한다고 쳐도 이제 내일 또 저녁 6시까지 또 저 그 강남이죠, 거기? 네. 예, 예. 강남으로 또 가야 됩니다. 예. 근데 갔다 와 갖고 또 방송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나 그게 되게 저번에 했을 때는 제가 그냥 쉬었어요. 그죠? 예. 갔다 와 갖고 그냥 아, 너무 피곤했고 안 되겠다. 쉬겠다. 그러고 쉬었죠. 내일이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왜냐면은 내가 공방을 하고 나서 개인 방송을 하게 되면 네 할 거 잘 하면서 공방 활동도 열심히 하는구나. 코트야, 바로 그거야. 어? 내가 말하는 성실함은 바로 그거야. 아주 보기 좋아. 뭔가 그런 느낌이고, 그거를 했다고 쉰다고 해버리면 야, 정말 나약한 새끼네. 어? 공방 그 꼴랑 뭐 2시간도 안 되는 거 그거 했다고 뭐 왔다 갔다 이동 시간 뭐 3시간도 안 되는데 한 5시간 하루에 그 공방 위에서 하루에 5시간 정도 썼다고 너의 본질인 아주 본질적인 생방을 제껴? 네 개인 방송을 제껴? 너 사람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그 사이에서 참 그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가 또 이제 3일 정지됐어서 이제 또 그런 휴방도 있었겠지만 그거 탓을 대기에는 뭔가 보여드리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실내 방송 이제 개인 방송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 이거 이제 좋아하시는 정통파 분들에게 제가 좀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단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단언하는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면은 막상 그 상황에 갔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컨디션 보고 한다라는 말보다는 내일 개인 방송까지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야, 나 이거 했잖아, 좀 봐줘 이런 느낌보다도 스스로 좀 뭔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내일 사실 공방이 재밌을지 재미없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닐 뿐더러 별로 이렇게 크게 몰입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예, 뭐 열심히 할 거는 맞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개인 방송도 무조건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1시에 키는 거는 변동 없이 켜서 방송할 테니까 여러분들, 예, 좀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예. 왜냐면 이제 어제 또, 예, 진짜 감사합니다. 그 개인 방송까지. 아유, 덕이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앨범 이렇게 활동하면서 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노래를 많이 냈지만 저는 거의 정규 나올 정도로 노래 한 뭐 7개, 8개 냈어요. 근데 진짜 뭔가 이게 내 팬들을 위한 뭔가 그 내수용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하면서도 뭔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몇 시간 동안 녹음 왜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 솔직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뭐 은비로서 이게 또 앨범 나와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제가 뭐 큰 도움은 드리지 못할 망정 그래도 응원은 하고 싶네요. 예, 화이팅입니다. 네. 저는 이제 국토를 다음 주에 수요일 날 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건데 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었는데요. 뭐 굉장히 우습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국토라는 게 붙었다면 정말 전국 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걸어서 200km를 이동한다? 100km 적어도 150km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코트야? 어? 야, 나는 뭐 자전거만 타도 뭐 하루에 뭐 100km 금방 이동하고 뭐 1시간에 5km씩 그냥 어? 아, 7-8km 1시간에 7-8 조금만 걸어도 7-8km 그냥 걷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뭐 호들갑을 떨고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아, 보면서 일반인의 시선이라는 게 저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또 해요. 왜냐면은 생각이 좀 짧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헬스 할 때는 7-8km씩 그냥 걸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근데 헬스장에서 그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반팔 반바지 입고 그렇게 그 러닝머신 위에서 7-8km 걷는 거랑은 달라요. 국토라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런 차이를 모르고 아, 나 헬스장에서 뭐 조금 컨디션 좋고 그러면 8km, 9km, 나도 10km 찍어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 다섯 번만 더 하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호들갑이야?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제 몸무게가 110kg예요. 110kg인데 여러분들 지금 몸무게가 남자분들 한 68에서 한 뭐 좀 많이 나가봐야 한 82 정도 되지 않아요? 전 거기다 플러스 30kg를 더해보세요. 군장을 메고 가는 거예요. 제 몸뚱아리 자체가 군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제 말발로 여러분들 구워 삶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50kg를 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라는 캐릭터를 생각해 봤을 때 기준을 여러분들로 맞추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맞춰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50km 정도면은 사실 뭐 차로 이동한다고 치면은 솔직히 저 바이크 타고 50km는 진짜 뭐 1시간도 안 걸리죠. 예, 38분 정도 걸려요. 형님 반갑습니다.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밑두 100개 고맙다. 우리 밑두 어서 온나. 그래요. 그러니까 좀 뭔가 국토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50km 가는데 그 국토라고? 지랄하네 이 새끼. 진짜 정말 역겹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목을 바꾸죠? 국토가 아니라 예, 그냥 행군 정도로 예. 여름나기 행군 정도로 이름을 좀 바꿔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천천히 휴식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편집맨 재훈장 오늘도 왔네. 재훈장은 거의 요즘 진짜 출석률이 야무지다. 아주 좋다. 올 때마다 항상 몇백 개씩 싸주고 아주 고마워. 정말이야. 서울에 오면은 만나러 가도 되냐라고 하는데 뭐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만약에 오시려면 예 100개 쏘시고 제 화면에 등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예 진짜로 좀 민망할 때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월미도를 갔어요. 근데 월미도 갔는데 방송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 팬분이 와가지고 어 형 와 코트 형 와 나 아까도 성지합 창단 봤었는데 아 형님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와 뭐 방송하시는 거예요? 아 형님 사진 한 장 사진 한 장만 찍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사진 찍고 네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채팅창에서 형님 아까 월미도에서 봤던 콧박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했는데 그 채팅이 건빵이야. 예 그러면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00개 쏘시고 들어오세요. 네. 그게 맞다. 진짜 콧방이는 밖에 안 나가. 그것도 맞죠. 예. 머리가 좀 거지 같은 게 여기를 밀었어야 됐다고 봐요. 예. 여기를 이렇게 좀 밀어야 약간 예. 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지금 약간 거의 뭐 개그맨 엄용수님 머리 스타일이네 진짜로. 예 머리를 옆에까지 조금 더 이렇게 딱 치고 밀었어야 되는데 약간 약간 좀 이상해요. 맞죠? 예. 죽은 방송 켜져서 고마워. 한희수지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40대 꿀기교가 키키키키키키키요. 예. 그래 내일은 미용실을 좀 가죠. 미용실 좀 가가지고 옆에 조금만 더 깔끔하게 치고 그러고 공방하고 와서 또 겜방하고 그러고 나면 뭔가 제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방송을 짧게 하거나 요즘 뭔가 방송이 붕 뜬 듯한 느낌이 들면은 오늘 뭔가 나도 즐겁게 방송을 잘하고 뭔가 아 오늘 좀 열심히 했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굉장히 저도 마음속에 이게 좀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그런 만족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일 이제 공방하고 겜방하고 그러고 좀 예 방송 시간도 좀 길게 가져가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일찍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역으로 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예 짧게 하면은 또 그만큼 또 길게 한 날도 있고 하니까 알겠죠?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누가 저 욕했어요? 못 봤어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제가 올리업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올리업 스피드런 영상을 봤어요. 그 게임 하면 안 될 것 같던데요? 예. 와 존나 어려워요 그 게임. 아니 게임이 한 5기가인가 6기가밖에 안 해갖고 사실 뭐 분량이 어떻게 되겠냐 뭐 분량이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어 했는데 정말 정말 끝없이 올라가요. 오늘 큰 거 뭐냐? 진짜 거짓말 아니라 성층권까지 그냥 올라가는 듯한 느낌? 그게 우주까지 그냥 걸어서 간다는 마인드? 약간 그런 느낌의 게임이에요. 예, 너무 빡세던데요? 게임이 너무 난이도가 굉장히 높던데요? 빠르면 30분 컷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고인물 트레이너 켜놓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면은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겠구나 게임 연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30분 내에 돌파를 하는 거고요. 보통 게임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사이가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게임 실력을 떠나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 게임 못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예. 어제 만약에 올리업 나왔으면 저 좆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싸리 그냥 어제 공포게임이 나와서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예, 진짜 어려워요. 그거는 아, 좀 심사숙고해서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너무 빡세 보이던데요. 끝없이 계속 올라가요. 약간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 시작을 하고 사람이 요만해요. 그러면은 까지 올라간 듯한 느낌? 진짜? 진짜 개빡세요, 개빡세. 말도 안 되게 어렵다. 아니 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지. 예. 훨씬 높아, 맞아. 이거가 더 높을 듯? 이 정도? 네. 진짜 높아. 쭉쭉 올라가야 돼요. 완전 위로. 근데 계속 떨어져. 떨어지면 다시 하고, 떨어지면 다시 하고.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도 좀 지치는 게임이 아닌가. 제가 항아리 같은 게임 못했던 이유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RTF4요. RTF4도 하다가 꺼버렸잖아요. 얼마 하지도 못하고. 돈 아까워 죽겠네. 솔직히 평균치로 봤을 때 7시간에서 8시간 잡아야 되는 게임이에요. 예. 그 7시간, 8시간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치겠죠. 예.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화도 나보고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됐다가 집중력 떨어져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말없이 그냥 눈 끔뻑끔뻑거리면서 딸깍딸깍하면서 게임하고 있다가 모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뒤에 마지막쯤에 어느 정도 이제 반열에 오르게 되고 이 게임의 어떤 그 조작감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했을 때 마지막 한두 시간이 진짜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끝내게 되면은 정말 성취감 장난 아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좀 게임방 종합 게임 방송의 또 묘미이기도 해요. 중고거래 사기 당해본 적? 전 중고거래 사기 당해본 적이 없는데 왜요? 소울류도 제가 엔딩을 본 게임이 세키로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4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교대 가면서. 예. 한 명은 게임 실력 저랑 비슷한 친구 그리고 랄프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서 랄프가 제 매니저이기 전에 예, 그 전에 했었죠. 그 영상이 남아있나? 유튜브에? 있어요. 진짜? 네. 존나 추억이다 그때 맞지 랄프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갖고 랄프랑 디스코드 하다가 내가 랄프한테 랄프야 너 형 매니저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그때 랄프가 진짜예요? 이랬었는데 제가요? 예. 너 그때 진짜 기뻐했어. 너 형 매니저 한번 해볼래? 했대. 진짜요? 그러면서 너 엄청 좋아했었어. 기억 안 나는구나? 진짜요? 하, 진짜 전마도 기억력이 안 좋다.
시간을 돌리고 싶겠노. 강퇴할게 저. 아니야 아니야. 전 만족합니다. 봐줘. 요즘 너무 팽팽했던 것 같아. 살짝 느슨하게 해줄게. 아니 블랙해. 그게 맞아. 블랙해.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 내 의지가 꺾여선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찬성으로 700표가 됐네, 랄프야. 압도적이다, 압도적. 순리를 따라야죠. 나 5kg 빠지겠네. 아이, 뭘 5kg가 빠져요. 가면서 뭐 밥 안 먹고 고난의 행군 아니야? 근데 50kg만 몇 보 걷는다고 생각하고.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할 거야. 응? 뭐라고? 몇 보네, 몇 보. 50kg면 몇 보냐고? 몰라. 나도 삼성에서 켜놓고 가면 되지. 하품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어제 라이프도 가고 싶다고 했었어. 바로 옆에서 바이크 타고 지나가줄게. 아니 전 자신 있어요. 걷는 거를 제가 잘하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태양자 저 사람 뭔 소리야? 201번째 신고 중? 블랙해줘. 제발 사라져줘. 누구야? 누굴 블랙해달라고요? 채팅창에 뭐 문제 있어 보이는 채팅은 안 보이는데요? 폭염주의보가 뜬다고? 아니 근데 뭐 저 30몇 도 아니 뭐 그냥 하면 하는 거죠. 아 뭐 폭염주의보라 그래서 뭐 진짜 뭐 치명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다음 주 맥시멈 사막에서 걷는 것도 아니고. 40도입니다. 서울이면 한강 자전거길 걷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코스도 나중에 짜고 어차피 뭐 구글 지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걸을 거라서 예 GPS 되는 걸로다가 예. 아 자기를 블랙해달래요? 왜? 지가 안 보면 되잖아. 자기 의지로 누가 의자에다가 밧줄로 묶어놓고 방송 보게 하나? 뭐 미션 걸렸나? 아니 지 의지로 안 보면 되지. 난 좀 이해가 안 가. 아니 자기 블랙해달라고 한 사람들은 예 굳이 왜 나한테 이렇게 내 클릭으로 인해서 예 내 클릭으로 인해서 방송 안 봐지길 바라지 말고 자기가 안 보면 되는 거잖아. 의지 박약이네. 아, 201번째 나를 신고하고 있다고? 뭘로 신고한다고? 아니, 그냥 무시할게요. 예, 가볍게 무시할게요. 그 최단 루트를 봤는데 횡단보도를 102회나 건너더라고요. 횡단보도를 102회를 건너야 돼? 예. 미쳤다. 육교 1회, 지하도 2회, 횡단보도 102회, 계단 5회. 뒤졌네. 김무스 같아요. 아 앞머리 자를게요. 내일 미용실 갔다 가겠습니다. 내일 진짜 미용실 갈게요. 예. 현실 올리요. 아라뱃길 따라서 한강 자전거길 따라 걸으면은 횡단보도를 건널 일이 없어요. 그게 맞겠다. 그렇게 가시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다. 동안 30분 늘어나면 딱 50kg 채우겠네요. 그 자전거 길 그런 데로 걸었네. 예, 앞으로 머리 깎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먹방을 좀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좀 먹방을 좀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뭔가 저는 빨리 뭔가 내 방송만의 느낌을 빨리 찾고 그 안정권으로 들어서서 매일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루틴이 좀 편하고 안정감 있는, 예,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조급해요. 1시간 정도 뒤에 먹방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시켜놓으면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자극적인 거 안 먹으려고요. 예. 아까도 제가 맥도날드를 먹었기 때문에 기름에 튀기고 볶고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 아예 없이 부드러운 걸로. 형님 자전거 타고 가서 별풍선 대신 현장에서 현금 결제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냥 별풍선 결제하시죠. 예, 별풍선 결제해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뭐 현금입니까? 현금은 아, 회는 좀 그렇고요. 죽을 먹을까? 닭죽 같은 거 좋을 것 같은데. 보는 느낌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카레 괜찮겠다. 카레 하나 때리죠 뭐. 카레. 카레 하나 시켜라 랄프야. 카레요? 어디서 시키면 되겠습니까? 알아서 보고 시키도록. 돈가스 들어가 있는 카레 말고 약간 부채살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카레도 좋고. 계란 이렇게 계란 이불 덮어놓은 거 밥에다가 그런 거 좋아. 약간 일본 느낌 나는 거. 아비코 청라에도 있는데 아비코가 왜 유명한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아비코 가자 그랬고 아비코가 뭐 어디야 그랬더니 카레 전문점이더라고. 가서 먹었는데 뭐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고 가게 인테리어만 이쁘더라. 아비코라고 그 카레 그 프랜차이즈 있어요. 네. 아, 무한리필이 밥이 무한리필이었나요? 아비코 매장에서? 매장에서? 그죠? 코코 이지방에도 맛있어요? 닥치세요. 어쩌라고요. 코코 이지 뭐 카레 얘기하는데 1절만 하세요. 예.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엄함교는 뭐야? 엄함교. 와, 어제 머리 진짜 거지 같았다. 저 앞머리 앞으로 올릴게요, 여러분들.
아 좀 너 하지 마라 은진아 하지 마라 와 진짜 좀 나와라 와 이 나에 대한 기준만 엄한겨 귀엽네 이 새끼들 아 맞아요 저 그 인스타 올라갔더라고요 예 154점이나 치셔서 1번 점수 성공 예 카페 인스타에 올라왔어요 그 인만장이라 그래갖고 요즘 떠오르는 그 바리터라는 카페예요 예 옆에 볼링장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 라이더 카페인데요 계양구에 있어요 못하는 게 뭐야 근데 볼링은 사실 진짜 저는 솔직히 뭐 아 근데 좀 볼링을 비하하는 것 같기도 하네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는 뭔가 저는 스포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 하면은 되게 약간 제 기준에서는 스포츠 한다면은 그게 조금 굉장히 근데 하우스볼로 뭐 154점 한번 쳤다고 뭐 이렇게 잘 아는 것 마냥 아가리 터는 것도 좀 꼴뵈기 싫긴 하네요 언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얘기를 하게 됐지 예 미움 사는 게 싫네요 근데 저는 볼링 정도는 허들이 낮은 스포츠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좀 허들이 낮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예 패밀리 스포츠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볼링을 이제 할 때 뭐 양손으로 굴려도 굴리기도 하고 막 나선안처럼 이렇게 공 굴리면서 하는 여러 이제 그런 그 자세라 그러나요? 포즈라 그러나요? 예. 그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딱 잡고 딱 정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서 시내로 주고 굴려갖고 스핀 먹여갖고 볼링공을 때리는 타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따당! 그리고 이제 진짜 어려운 거는 사실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스페어 처리를 잘하는 게 진짜 빡센 거라고 하더라고요. 볼링핀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여기 걸 스핀으로 마지막쯤에 공이 굴러갈 약간 당구 맨키로 돌려갖고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회전 에너지가 왼쪽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공을 맞춰갖고 얘를 튕겨갖고 얘를 딱 맞춰서 스페어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들 이제 진짜 깊이 들어가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볼링도 그죠? 예. 맞아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에서 프로로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스트라이크 몇 개 쳤다고 뭐 의시되고 기세등등 할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아 근데 그래도 154점 진짜 잘한 거죠 예. 제가 최고 점수가 180점이에요 뭔 신들린 듯이 계속 스트라이크 나오더라고요. 보너스가 계속 되니까 180까지 간 적이 있어요. 예. 하우스볼로. 저는 뭐 포징을 하고 이렇게 슬라이 막 미끄러지면서 발 모양 이렇게 딱 우아하게 치는 느낌보다는 그런 포즈보다는 그냥 힘으로 때려요. 예. 근데 웃긴 게 저는 한 10파운드? 예. 10파운드, 9파운드 이런 걸로 쳐요. 한 남자. 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무게 높은 거 막 13파운드, 14파운드 들고 막 존나 무겁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기보다는 8파운드, 9파운드, 10파운드 여기서 해결을 해요. 10파운드로 때리고 나서 이제 스페어 남은 게 있다 그러면 존나 가벼운 걸로 보내기 쉽게 던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편이고 그렇게 무거운 공을 안 선택을 안 해 왜냐면은 구속이 빠르니까
겁나 빠르거든요. 이게 뒤로 힘 쫙 줘가지고 당겨갖고 팍 예 세리면은 구속이 뒤지게 빨라요. 그래가지고 힘으로 칩니다 저는. 예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 근데 소리는 크게 안 나요. 막 던지는 스타일은 아니고. 맞아 굴려야 잘하는 거야. 아 근데 뭐 점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여자친구 사귈 때 진짜 영화도 보고 뭐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니고 하다가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걸 같이 한번 해보자. 여자친구 사귀면 같이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밖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뭐 오락실도 가보고 이거저거 하다가 볼링장을 데려가는데 와 진짜 그때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 존나 못 치니까. 예, 몸을 희한하게 쓰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운동신경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몸을 되게 잘 쓰는 타입도 아닌데 여자친구 볼링장 데려가면은 막 예, 그 여자들 치는 거 뭔지 알죠? 하우스볼 중에서 주황 그 형광색 그죠? 7파운드인가 6파운드인가 예, 찔끔한 거 손가락 거의 들어가지도 않는 거 애기용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재미 뒤지게 없더라고요. 50점을 줬는데도 너무 못 치니까. 여자는 한 100 쳐야 기본빵 치는 것 같고 남자는 그래도 한 120, 140, 아니 100, 120 정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120 정도? 남자는 120 쳐야 기본빵이고 여자는 100 쳐야 기본빵 아니겠습니까? 가운데만 맞추는 요령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솔직히 좀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려줘도 못해요. 빙신 같아요. 뭐냐면 구멍이 세 개 뚫렸잖아요? 아래 구멍 하나, 위에 구멍 두 개잖아요?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요. 잡고 이렇게 해서 이 엄지는 항상 굴릴 때 12시 방향 12시 방향 거기서 놓치지 마라. 그리고 선에서 왼발부터 나가라. 하나 둘 셋 스텝 3개나 3개 반 정도 해가지고 6시 정도 이제 공 이제 여기 공이 있고 나갈 때 6시 방향에 그 줄 있잖아요. 딱 거기에서 정확하게 스텝이랑 같이 섞으면서 6시쯤에 그러니까 나는 시계추라고 얘기를 해. 시계추라고 생각해. 원래 볼링장 처음 가거나 잘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잖아. 나도 잘 못해. 근데 그나마 내가 좀 이해가 쉽게 알려준다고 치면은 엄지가 12시 방향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6시쯤에 탁 놔라. 그게 굴러가건 툭 던지는 거건 이 손만 여기서 흐트러지지 말고 정말 시계추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한 네가 쭉 당길 수 있을 때까지 9시까지 팍 당겼다가 6시에 탁 놔라. 딱 놔! 놓으면 되는데 항상 끝에서 손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그래. 근데 자기가 그거를 몰라. 생각을 하고 그냥 이거 엄지만 12시에 딱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그래갖고 항상 공이 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애들 많죠? 이렇게 던지는 애들. 예. 저는 그냥 무조건 가운데로 세게 시계 보낸다는 마인드. 이제 약간 요령 생기면은 가운데 볼링핀 있으면은 가운데만 맞춘다기보다 가운데 살짝 옆으로 가게. 그 딱 그 사이 그 느낌 있잖아요. 11시랑 12시 방향 그 딱 그 사이 11시 반 그 느낌으로 그 느낌으로 이제 정방으로 딱 맞추면은 쫘라라라 흐트러지죠. 이것만 생각하고 치면은 초보자들은 강칠 것 같아. 가르친다고 잘하겠냐고.
내일 저희 단톡방 애들 또 거기 입만장 가가지고 볼링 칠라 그러나 보네. 가고 싶다 나도. 내일 11시 방송이었으면은 낮에 전마들이랑 같이 좀 놀다가 저녁에 복귀해가지고 방송 킬 텐데 내일 공방 때문에 방송 저기 놀지를 못하네. 자주 가면은 재미는 있는데 은근히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볼링장 좀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근데 막 뭔가 배울 정도로 하고 싶진 않고, 그죠? 예. 비싸요. 그거 계속 치면은 돈 무지하게 나가요. 진짜 취미를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요. 제가 요즘 유튜브 보면서 느낀 게 연예인들 중에서도 돈이 많아. 결혼 못했어.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결혼은 비혼주의처럼 보여. 자기 스스로 자기 사상을 밝히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싱글라이프를 사는데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이태곤 같은 아저씨들 취미에 빠져갖고 취미가 존나 많아. 골프도 치고 볼링도 치고 못하는 게 없어. 바이크도 타고 제트스키도 타고 겨울 되면은 보드 타고. 그러니까 일상이 너무 바쁜 거야. 이제 싱글라이프로 살다 보니까 재밌는 취미들, 여행 안 해본 게 없어. 많은 것들을 섭렵했어. 그렇게 하고 그런 경험치들을 많이 쌓은 상태로 죽으면은 진짜 인생 잘 산 거 아닐까요? 그쵸?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긴 해. 좀 멋있는 그런 삶을 사는 아저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그 아저씨들 특 돈이 존나 많음. 돈이 많아. 어떤 날은 그냥 뭐 어디 뭐 백화점 가가지고 쇼핑 막 1,000만 원, 2,000만 원치 해버리고 막 그거 유튜브 갖다 찍고 막 그러더만. 졸라 부러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랑도 하고 애인도 만들고 결혼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겠지. 근데 거기서 뭔가 허무함을 느낀 사람들도 있겠지. 그래서 아 씨발 뭔가 내 인생에 결혼은 없나 보다 그러고 그냥 자기 인생 이제 좀 편하게 그 좀 여러 가지 취미 같은 거 즐기면서 그래서 하는 것 같더라고. 멋있어. 꼭 뭐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나도 내 인생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뭔가 살면서 단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멋없는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죠? 아 저야 뭐 방송에서 뭐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이요? 전 결혼에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지만 사실 진짜 제 속마음을 말씀드리자면 뭔가 인생에 대해서 단언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멋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언을 하면 안 돼. 어떻게 내가 변할지 모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전마 6개월 전만 해도 뭐 결혼 안 한다고 지랄하더니 갑자기 결혼식 안 해. 진짜 실없는 새끼네. 아, 저 새끼가 한 얘기 걸러야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인생의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단언을 하면 안 돼. 계획을 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뭔가 그냥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그 계획을 짜는 게 좋은 거지. 꼭 뭐 과거에 이런 말을 던졌는데 그대로 안 갈 수 있잖아요, 인생이. 뭔 말인지 알죠? 특히나 이제 뭐 20대 초반의 여잔데 그러니까 막 나이 해봤자 막 22살, 21살이야. 근데 막 비혼주의 막 얘기하고 그런 거 너무 귀여워요. 예. 21살, 22살짜리 그런 여자애야. 엄청 어려 그냥. 근데 3-4년 전만 해도 고등학생이었던 애가 뭐 얼마나 많은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라 그러고 자기는 뭐 나중에 얘도 키우는 나 별로 애를 안 좋아한다 그러고 하면서 막 되게 단언을 하잖아. 다들 그래 본 경험이 한 번씩들 있을 거야. 예. 존나 귀여워요. 그런 거 보면은.
자기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변수가 얼마나 있는데 인생에, 그죠? 어. 객관화하고 사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자기 객관화하기, 그걸 관철시키기 진짜 어려운 직업. 특 래퍼들, 래퍼들은 조금만 노선 바꾸면은 뱀새끼 돼버리잖아요 요즘은. 예? 그죠? 래퍼들 특 뭔가 단어 나면은 자기는 뭔가 이런 길을 갈 거고 요즘 이런 게 너무 역겹고 그래서 막 솔직하다는 뭐 이유로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디스도 하고 막 비판도 하고 그래. 그게 뭐 힙합 정신이랑 힙합 정신이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가 존나 욕하던 그런 상대들이랑 똑같은 행보를 걸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멋없다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뭔가 단언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걸 관철시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야.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그쵸? 예. 신념이 너무 확고한 사람은 조금 거르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어. 국회 원탄 코앙이지. 오늘 보니까 저 뭐 블랙넛 저기 떴더만. 블랙롤 라이브 잘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블랙롯의 랩에 있는 그 많은 가사들은 사실 정말 정말 반사회의 끝이던데. 인방보다 수위가 더 세. 보면은 블랙롯이 하는 말 보면은 어. 그 가사 중에 그런 것도 쇼츠로 봤거든요. 블랙넛 팬은 팬도 아니고 음악도 안 들어. 쇼츠로 보는데 뭐 나를 까고 이런 애들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할게. 느금마 뭐 개꽃잎 이해버리더만. 내 헤이러들에게 딱 말할게. 느금마 개꽃잎 그러더만. 예. 네. 맞아 맞아. 음악적으로 해석해서 또 이렇게 뭐 그런 걸 예술의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포용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더라. 솔직히 역겹다. 여자분들은 블랙넛 다 싫어하죠. 솔직히 블랙넛 좋아하는 여자애들은 없죠. 어떻게 보면. 예. 아 그리고 저 그 싸움개들 뭐지? 사냥개들 그거 넷플릭스 하도 요즘 약간 좀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사냥개들 봤어요. 다 8화까지인가 있는데 다 보고 난 느낌. 그러니까 자면서도 틀어놓고 자고 비몽사몽하면서 보고. 그러니까 넷플릭스 한번 틀어놓으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 TV도 대기 모드 이런 거 안 걸어놓으면은 전원 옵션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6시간 막 7시간. 내가 보던 부분이 어디였지? 기억 막 되새기면서 막 눈 껌뻑거리면서 막. 예? 그 부분 다시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8화까지 다 봤어요. 봤는데 안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또 속았어요 랄프한테. 예, 어저께 방종하고 나서 야 뭐 괜찮은 거 없냐? 싸움개도 보세요 형님. 싸움개도 진짜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냥개들 보세요 형님. 사냥개들 진짜 재밌어요 형님. 진짜 그 정도야? 나는
그래도 저기보단 재밌어요. 뭐보단 재밌다 그랬지? 뭐 범죄도시보단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 정도야? 봤지. 자기는 이제 유튜브 그런 요약본으로 봤대. 좀 보다가 이제 좀 저기 했대. 그래서 아 그래? 알겠어. 한번 봐봐야겠다. 이제 봤는데 솔직히 참고 봤어요. 1화인가 거기에서도 막 되게 그 오그라드는 그런 연기를 저는 못 봐요. 뭔가 생활 연기를 좋아하지. 예. 그래서 막 좀 이창동 감독 막 그런 영화도 은근히 잘 봐요. 예. 진짜 생활 연기 그 잡채. 그런 걸 좀 좋아해. 자연스럽고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 와, 근데 진짜 못 보겠더라고. 어. 요약으로 보셨어요, 이제. 네, 좀 참고 봤어요. 참고 보다가 보다가 그냥 나중에는 멍하니 보게 돼요. 그냥 멍하니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나 그닥 궁금하지도 않은데 근데 진짜 막 가슴 설레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는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개연성도 좆바같고 뭔가 마지막에 마무리 되게 이상하게 되는 듯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체급도 올리고 컨지력도 강해졌어요. 키키키키. 걱정하지 마세요. 체급도 올리고 펀치력도 강해졌어요. 그 대사도 굉장히 오그라드는데 1화 때 뭐였나? 그 파마했던 그 옆에 조력자 그 형 그 형이 뭐 테슬라. 와 나 이거 할 때 진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뭐 CF도 아니고 이모 여기 테슬라 이지랄하는데 막 씨발 미쳐버리겠더라고. 너 술 안 먹니? 형 난 술 안 먹어 이러고 연기도 우도환님을 난 잘 몰라요. 근데 뭐 본 작품도 없고 근데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약간 그 누구지? 여자들이 좋아하는 배우들 서강준 또 우도환 아니 우도환 말고 서강준 모델 출신 그 이수혁? 아니 이수혁 말고 이수혁은 너무 같고 가장 채팅창에 나올까? 김영광 아니야. 딱 두세 명 정도 있잖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젊고 20대의 배우 남주혁. 그렇지. 여자들이 다 좋아하잖아. 10대에서 30대까지 남주혁이랑 박서준 그리고 이종석. 아니 지금 군대가 있지 않나? 그 분은? 남주혁? 김우빈. 아니야 송강 아니고 아씨 아 그 그리고 윤태훈. 아이 나 남주혁 서강준 남주혁 서강준 그리고 아까 또 누구였지? 누구 얘기했었지? 이수혁. 아 이수혁 왜 자꾸 이수혁 얘기를 해? 이수혁은 여자들한테 크게 인기 없어. 아 물론 다 좋아하겠지만은 3대 남주혁 서강준 박서준 맞아 박서준 이렇게 이렇게야 남주혁 서강준 박서준 요즘 떡상하고 있는 맞죠? 이 세 명 차은우가 인기 많지. 이 세 명 맞죠? 가장 좀 보편적이고 대중화돼 있는 여자들이 다 좋아한다는 그 남자 배우 하면은 이 세 명 나오는 것 같아. 10대에서 30대 여자들까지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는 그 남자 배우들 세 명. 쓰리탑. 나는 남주혁, 서강준, 박서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런 성격의 배우인가 봐요. 그, 저, 사냥, 우도환 님이. 근데 우도환 님 연기는 뭐 그냥 원래 저런 건가? 뭔가 나중에 흑화하나? 되게 순진한 척, 그러니까 순진한 척이 아니라 되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올곧은 사람인데 나중에 뭔가 흑화해가지고 막 쌍욕받고 야 이 씨발놈아! 이런 거 있잖아. 뭔지 알죠? 그런 데에서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욕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올곧은 사람이 갑자기 나중에 흑화해가지고 막 욕 한마디 딱 하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뭔가 되게 카리스마 있는 뭔가 사이다 뻥 뚫린 듯한 막 그런 느낌으로 연기할 때 그런 반전이 나오나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사람으로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런가 했었고 그 옆에 이제 조력자로 나왔을 때 아무튼 나는 그 1화인가 2화에서 막 그 제육집 가가지고
이모한테 술 달라고 할 때 대스흘라 이거 했을 때는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예, 진짜 그때 끄고 싶었고 그거 말고도 개연성이 좆박은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그 사냥개들을 보고 느낀 점은 정들겠다 싸우다가 주먹질하면서 정들 것 같아. 거기 이제 그게 웹툰 원작이라면서요. 근데 이 빌런 역할로 나오는 이제 사람들 중에 좀 뭔가 약간 마동석 같은 그런 포지션의 그 빌런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와 세 번인가 네 번인가를 일기토를 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또 싸워? 또 니네끼리 또 싸워? 또 싸운다고? 그러니까 다 낮고 싸우고 낮고 싸우고 낮고 싸우고 한 네 번인가를 맞짱을 뜨는데 그걸 보면서 와 씨발 또 싸워 아우 지겹다 이제 못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랬고 그냥 이번에 사냥개들 보면서 느낀 점은 그거 그 저 누구였죠?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김세론 양이 진짜 이쁘더라. 나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 난 사실 아저씨 나왔을 때도 뭐 귀여운지도 모르겠고 이쁘게 생긴 애인지도 모르겠고 아역배우가 뭐 이쁜가? 뭐 그냥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 왜냐면 뭔가 어렸을 때도 약간 눈 쪽에 이렇게 눈두덩이 밑에 여기 그 애교살 밑에 이렇게 살짝 파여져 있어갖고 난 그렇게 내 기준에 뭐 아역배우 치고 막 그렇게 되게 매력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와 이번에 그 사냥개들에 나온 그 쇼컷하고 나온 모습 봤을 때는 와 저 진짜 이쁘네 생각보다 진짜 이쁜 배우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 연기도 나는 뭐 나쁘지 않던데요. 예 김세론이 진짜 이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보이시한데 진짜 이쁜 느낌. 되게 매력있게 나오더라. 윤태윤 이상형 보이? 뭔 말이야? 아 사냥개들 봐야 되나? 아니요, 안 보는 걸 추천할게요. 예. 요약으로 보세요. 요약으로도 보지 마세요. 요약으로 보는 거는 유튜버들이 되게 몰입감 있게 임팩트 있는 장면들만을 이렇게 짬뽕 해갖고 그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나레이션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그냥 솔직히 사냥개들은 그래 요약본으로 한 30분, 40분짜리로 보면서 라면 한 그릇 때릴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작품? 뭔가 한 편 한 편 맛보면서 보고 싶은 그런 드라마는 아니었어요. 제 기준엔 그렇더라고요. 예. 그 넷플릭스를 지금 매달마다 지금 결제를 하고 있는데 막 두 달씩 쉬고 막 그럴 때가 많아갖고 새로 나온 작품들 뭐뭐 있나 이렇게 항상 썸네일만 보다가 항상 알잖아 넷플릭스는 풍요 속의 빈곤이잖아요. 막 보다가 아 볼 거 없어 씨파 이렇게 꺼버려. 그리고 유튜브로 다시 들어가. 유튜브 들어가면 구독 채널을 그냥 조금 별로 관심 없고 이 영상 조금 재밌다 했는데 그닥 그 유튜버한테 매력을 많이 느끼지 못해도 나중에 뭔가 밥 먹을 때 보려고 되게 채널을 구독을 많이 해놨어요. 저는 외국 유튜버도 막 다 구독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독해놓은 채널만 50개, 60개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독 탭 들어가면 이제 걔네들 새로 올린 영상들 중에서 볼만한 거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있는데 그 지금 약간 기대되는 거는 이제 블랙미러라고 있어요. 블랙미러. 네, 넷플릭스 지금 다른 영어권 나라에서는 이미 지금 나왔고 시즌 6인데 그게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블랙미러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옴니버스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즌 1부터 챙겨보지 않아도 되고 한 편 한 편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 일본의 옛날에 그 시리즈 유행했잖아요.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그것처럼 지금 미국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말고요. 일본의 원작 그 예전에 옛날에 있었던 기묘한 이야기 그것처럼 한 편 한 편이 그냥 옴니버스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블랙미러 시리즈는 좀 재밌게 봐요. 신박한 이야기들, 신박한 설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6가 나오는데 6월 아마 24일 날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에피소드 6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블랙미러는 어찌됐건 시즌마다 한 편 정도는 조금 곱씹어 볼 만한 재밌을 만한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제가 그거 더빙 많이 했잖아요. 빨간 버튼이었나? 뭐였지? 무슨 버튼? 버튼 누르면은 100만년 버튼이었나? 5억년 버튼처럼 되게 신박한 그런 설정이고 그거를 계속 몰입해갖고 상상하다 보면은 막 뭔가 속에서 약간 좀 무서운 그런 것들이 막 압도하잖아 나를. 그런 느낌을 뭐라고 표현하죠? 무슨 단어로 표현하죠? 약간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경외감? 경외감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거를 느끼잖아요. 막 되게 내가 몰입을 많이 하고 그런 설정을 막 상상하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설정들이 있고 그래서 재밌어요. 블랙미러가 이제 예. 아무튼 뭐 이틀 뒤에 이제 개봉을 하는데 넷플릭스 나오니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영수건. 예, 내일 머리 좀 자르겠습니다. 예, 머리를 그냥 옆에만 이렇게 바리깡으로 밀어가지고. 예. 배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펜가이 고맙습니다. 코하. 예, 옆머리 애매하게 밀어서 그래요. 아, 우리 그래 저기 재은이 어서 온나. 재현이 어서와. 오늘 퇴근을 좀 일찍 했니? 아니다, 너 1시에 출근해갖고 이 시간까지 일하니까 거의 뭐 하루에 막 10시간, 11시간, 14시간 하루에 버는 돈은 막 20만원씩, 30만원씩 벌잖아. 전마 돈 잘 벌어요. 아직 근무 중, 너무 졸려요. 아, 근무 중이구나. 그래. 돈 열심히 벌어라. 뭐 하냐고? 쟤 그거 쟤 누군지는 알죠? 변선이 쟤 재은이. 재은이 예전에 같이 그 강원도 바이크 여행 같이 갔던 친구. 23살. 예, 지금 뭐 저거 한다고 하던데요. 그 뭐냐 홀덤바? 홀덤바에서 지금 서빙하고 그런데요. 쥐콩만한 애 있잖아요. 쥐통만한 애. 요즘 홀덤바가 유행이냐? 그런가 봐요. 홀덤 자체가 되게 약간 스포츠화 돼갖고 경기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고. 자세히는 몰라요 저도. 임요한님이랑 홍진호님은 그쪽으로 가가지고 되게 잘한다 그러잖아요. 경기 해가지고 그거 뭐 상금 그게. 예.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아 진짜? 개쩐다. 아 진짜요? 똑똑한가 보다. 근데 피해 게임에서는 왜 광탈했어? 아 뭐 저 까는 얘기가 아니라. 아 진짜? 개쩌네. 피해 게임도 그거죠. 그 요약본 있더라고.
진짜? 홀덤으로? 와. 개쩐다. 돈 존나 많겠네. 부럽다. 아, 그리고 UFO 소식 보셨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존나 고화질로 떴던데? 드론이라든지 그런 비행 물체가 뜨기 힘든 그런 구조에 있는 곳이라 그러더만, 거기에 찍혔다 그러더만, UFO가. 이번에 대박 UFO 떴어요. 네. 말했잖아, 있다고. 어. 경비행기 한 대가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이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은 점처럼 뭐야? 물체가 조종사 시야에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경비행기를 향해 돌진하더니 이렇게 옆으로 슉 날아서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모습입니다. 당시 경비행기는 12,500피트 높이에서 비행 중이었고 외부 기온은 불과 12,500피트면은 와 3,081km? 5도였습니다. 기구나 풍선이 오르긴 매우 힘든 환경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조종사는 이걸 목격한 지역에 허허벌떡 누군가 드론 같은 걸 띄웠을 가능성도 매우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콜롬비아 UFO 연구 그렇지 방금 강조했습니다. 인데요. 조종사는 이걸 목격한 지역의 허허 벌판이라 뭐 누군가 드론 같은 걸 띄웠을 가능성도 매우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콜롬비아 UFO 연구회에 가져가서 이 분석을 했는데 일단 조작 영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 나라의 UFO 연구 기관에서도 이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는데 이번엔 정말 미확인 비행물체 UFO의 정체가 밝혀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이 선명한 영상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신빙성이 높다는 반응인데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맛없어서 내다 던진 홍어 아니야? 이건 진짜야. 찐이라고 봐야지. 벌써 밥 다 왔어? 예. 오케이. 밥 먹읍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서비스 마주 UFO 전만은 소통을 하네. 소통을 굳이 왜 해줘? 미개한 지구인이랑 훨씬 더 진보화돼 있고 훨씬 더 과학기술이 발달한 얘네들이 우리랑 무슨 대화를 하고 싶겠어? 애초에 소통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쉬어. 아니 애초에 쟤네들이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사고방식이 이렇게 담겨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 소통이라는 개념이 쟤네들한테 없을 수도 있어.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그냥 쟤네들 입장에서 인간이 되게 뭐 신기한 그런 우리들이 외계인을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바라보진 않을 거야. 그냥 있네 이러고 가는 거지. 그냥 뭐 정거장 같은 걸 수도 있어. 나 그렇게 생각해. 얼마나 많은 행성이 있어. 밥이나 드세요 아버님. 정거장일 수도 있어 지구가 전마들한테는. 지구인 뿐만 알겠어. 딱 두 종족만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아, 타이타닉 그것도 되게 신박하더라. 타이타닉 전 세계 부자들만 갈 수 있는 타이타닉이 지금 아니, 고기 왜 이렇게 질기냐? 존나 깊은 바다 뭐라 그러지? 심해요. 어, 완전 심해 있잖아. 타이타닉이 그 침몰한. 근데 그거를 관광 상품으로 내놓은 거야. 잠수정이 있어. 캡슐처럼 여러 대가 있는데 한 캡슐에 두 명만 탈 수 있어. 그거 패키지가 얼마인 줄 알아? 3억 5천만 원이야.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관광 코스인 거지. 근데 그 중에 캡슐 하나가 사라졌어. 전문가들은 그 캡슐을 만들 때 공정을 했을 때 96시간 살아남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대. 96시간 동안 생명 유지 장치가 이어지게끔. 엊그저껜가 행방불명됐다고 뉴스가 뜬 거야. 근데 지금 신호를 발견했대. 지금도 찾고 있대. 몇 시간 안 남았어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발견되고 나면은 진짜 안 그래도 부자인데 돈 존나 벌듯?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가 책으로 내건 인터뷰 존나 요청받을 거 아니야. 누가 공짜로 보내준다 하면 갈 거야? 난 가지. 공짜인데 왜 안 함? 바로 하지. 난 근데 글마들 이야기보다 UFO가 더 궁금해. 진짜 저건 누가 봐도 UFO야. 종교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그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UFO, 그러니까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 없었잖아. 근데 또 약간 전지전능하니까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 뭔가 그들의 존재를 성경에 실지 않은 이유는 어쨌건 걔네들은 우리 삶에 크게 개입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 넣지 않았다. 그렇게 또 인간식대로 해석할 수 있겠지. 전지전능함,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거야.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뭔 말인지 알지? 카레가 좀 짜네. 계란이랑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맛있다. 브루노마스 콘서트 그 말 많더만 사람들이. 아니 연예인들한테 특혜 주는 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거 갖다가 나는 난 좀 솔직히 난 약간 이해 안 가. 그 사람들이 브루노마스 콘서트 그리고 현대카드에서 주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콘서트에 이제 현대카드가 큰 일을 많이 하잖아 어쨌건. 홍보도 될 것이고 연예인 누구 왔다 누구 온다 이러면은 화제성도 더 있으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을 쓰는 게 아닐까?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부와 재력과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반인이랑 똑같이 취급하진 않을 거란 얘기지. 그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 갖다가 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있을까? 나도 그냥 그거 꼬투리 잡는 것 같고 크게 화제성 없을 것 같아. 근데 자기들끼리 괜히 그냥 연예인 갔다가 근데 그건 팩트야. 뭐냐면 현대카드 측에서 연예인들을 섭외해가지고 브루노마스 콘서트 티켓 먼저 좀 돌릴게요 이렇게 하진 않는데 초대권 같은 건 없대. 그들이 또 현대카드 주 고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쨌건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 부와 명예와 명예까지는 잘 모르겠고 부와 그런 어떤 그 재력이 있는데 유명세가 있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 인류들만 있겠지. 어쩔 수 없는 거야. 끼리끼리 사는 거야 사람들은. 오시로 시간 끌고 밥 사 먹고 컨텐츠 경매 깔짝하고 방정 이런 나는 뭐 별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디아블로는 좀 빡치더라. 유명 게임 스트리머 유튜버들한테 먼저 그러니까 뭘 개최를 했어. 하드코어 해가지고 하드코어 모드로 99레벨인가? 만렙까지 찍는 거를 선착순 100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최를 했는데 블리자드에 지금 디아블로를 내면서 근데 그거를 미리 선행으로 비공개 테스트로 유명한 스트리머나 유튜버들은 그거를 미리 해본 거야. 미리 길을 알고 가본 자와 아예 맨땅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이랑은 격차가 벌어질 거 아니야. 그건 좀 족같긴 하더라. 뭔 말인지 알지? 그건 좀 열받더라.
아, 저 지금 디아블로 살짝 났어요. 너프를 존나 때려 개새끼들이. 뭐 좀 흥한다 싶으면은 너프 때리고. 코트 F3 빌드가 1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핵앤슬래시가 애초에 뭐야? 몬스터가 떼거지로 나오면은 그거를 되게 여러 이제 화려한 이펙트와 스킬들로 뭔가 재밌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어떤 법사는 전기로 지지고 어떤 법사는 불태워 죽이고 어떤 법사는 얼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빌드의 다양성도 없고 그냥 테스터 같아. 아직 덜 만들어진 게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좀 약간 디아블로 살짝 났어. 지금 현타 왔어 살짝. 얼음 보숭이만 계속 날리니까 못 해먹겠더라고. 좀 재밌는 빌드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뭐 좀 흥한다 싶으면 싹 다 너프 때려 병신들이. 그 게임 그 소모량 어떻게든지 동선 이동 퀘스트 이동 동선 늘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 느리게 하려고 플레이 타임 일부러 지루하게 늘리려고. 아니 탈 것에 그 대기시간 있는 게요 그런 게임이 어딨냐. 말 탔다가 내렸는데 15초 뒤에 또 다시 타래. 병신 같아 씨발놈들. 그래서 지금 디아블로 안 하고 있어요.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노래하는 코트 클랜이 있어. 지금 사람 되게 많아. 100명 넘었을걸? 근데 클랜 공지에다 이렇게 적어놨어. 6월 18일까지 만렙 못 찍으면 싹 다 쳐냅니다. 한창 게임의 열기가 불타올랐을 때 그런 공지를 썼었거든. 어라? 내 랩이 63랩이네. 일단 나부터. 저블랑 말랑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안 뽑혔어. 처음에 초반에 개재밌었는데. 근데 어쨌건 나는 10얼마를 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즌 나오면 또 플레이 해야지. 패치 해주겠지. 확장팩도 두 개인가 준비했다 그러고 블리자드 내에서 팀을 두 개를 결성을 했대. 시즌1은 이 팀이 A팀이 시즌1 끝날 때 B팀이 자기들이 준비한 컨텐츠로 B팀 A팀 B팀 이렇게 해가지고 팀 두 개 돌려가지고 앞으로 시즌을 그렇게 준비를 하겠대. 디아블로란 게임이 원래 시즌제야. 시즌 시작할 때나 해야지. 무슨 게임이 제일 낫냐고? 저 게임 안 해요. 바이크. 바이크 타는 게 아직까진 제일 재밌음. 종겜비의 꿈이요? 아프리카에서 못 이룰 듯. 나중에 그냥 좀 아 이제는 나를 봐줄 팬도 없고 이제는 뭔가 내가 방송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것들도 한풀 꺾였고 그래 그냥 잔잔하게 그냥 가끔씩 늙은 인방인을 고열대로 고여서 썩어 문드러진 늙은 인방인을 한 번씩 보러 와주는 시골에 한 번씩 놀러오는 추억에 젖어가지고 아 여기 그대로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내 방송에 이제 놀러온 사람들 이제 관광객 같은 느낌으로 약간 방송이 그렇게 좀 많이 빛바래졌을 때 그때는 이제 뭐 그냥 편하게 방송 이제 게임 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시간 지났을 때 관광객처럼 와 코트 형님 아직도 방송 중이시구나. 형님 올해로 춘추가 몇 살이세요? 예, 43살이야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와 이 형님 아직도 방송하시네. 형님 저 옛날에 누군데 기억하십니까? 누구야 몰라 이러겠지. 그럴 때 종게임 하겠죠. 그냥 진짜 맘 편하게. 뭘 대성이에요, 대성이. 카레를 이렇게 먹어본 건 처음이네. 짜디 짜가지고 카레 거의 무쳐먹는 느낌이네. 원래 카레 비벼 먹어야 되는데 전 좀 슴슴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 먹는 것도 여러분들이 잔잔하게 봐주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은 무슨 컨텐츠를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먹고 핀볼레이스 가죠. 오늘 그래도 만개를 채우긴 채워야죠. 안 그러면 내일 공방도 있는데 공방 끝나고 개인 방송까지 하는데 방송하겠습니까? 어제 제가 맞아요 33,000개를 받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만개 이상은 받아야죠. 그래야 저도 하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주머니에 꼬깃꼬깃 들어있는 쌈짓돈 좀 꺼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네. 돈 욕심 많다 그러는데 결국 남는 건 통이에요. 그게 팩트죠. 칼이 엄청 많이 남겼다 이거. 이건 이제 안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별로 아니었네. 맛있어. 아 괜찮았어요? 이 시간에 카레 집이 맛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딱 두 군데 있었거든요. 배달 좀 기대치를 낮춰야 돼. 예. 그럼 다 드셨네 그래도. 잘 먹었다. 아이 좋다. 수박이요? 수박 아직은 수박 좀 그렇지 않나요? 예, 한두 달 정도 더 있어야 수박이 맛있죠. 그때 수박 한 통 사가지고 또 이렇게 락앤락 통에다가 수박 큐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포크로 하나씩 꺼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죠. 그 여름 별미임
수박 큐브. 벌써 나와요 수박이? 잘 돼 있구만. 워낙 요즘 뭐 잘 돼 있으니까. 아, 주시에서 나오는 수박 주스는 수박에다가 꿀 타지 않나요? 예. 아, 주시 맛있지. 신세계였는데 주시 처음 먹었을 때. 그거 처음 먹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내내 갔잖아요 주시. 어, 거의 진짜 맨날 갔다 주시를. 근데 주시 사장님이 나중에 나 알아봄. 코트님 아니세요? 아, 전 바나나 넣은 건 좀 별로더라고요. 식감이나 냄새나 향 같은 게. 그냥 바나나는 깔끔하게 그냥 바나나 째로 먹는 게 좋은 듯. 예. 아, 공차 진짜 추천 메뉴 알려드릴게요. 예. 그 브라운 슈가 어쩌고 있었는데 그거 개맛있어요. 공차 브라운 슈가 주얼리 밀크티. 어, 이거 개질어요. 펄 추가해서 먹잖아요. 극락갑니다. 존나 좋아야 돼요. 딱 봐도 존나 맛있게 생겼죠. 그냥 생긴 게 사기야. 그냥 공차 뭐 펄이야 뭐 두 번 말해 뭐예요. 공차펄 맛있잖아요. 달달하고 쫄깃쫄깃하고. 이거 맛있어요. 네. 맞아, 예전에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 달고나 커피 막 이런 거. 아, 잘 먹었다. 쌈배한테 쓱 피고 장실 갔다 와가지고 바로 핀볼 레이스 가는 걸로 하죠. 진짜 풍이 완전 메말랐네. 불 붙여주는 것도 없어. 큰일 났네. 오늘 풍밖에 진짜 개빡셀 듯. 전날에 많이 터지면 항상 다음날 이러더라. 다같이 뭐 약속이나 한 것만 키로 잠그는 듯한 느낌. 뽑기는 뽑기판 열렸을 때? 두 개 이제 뽑으려고? 대답. 대답하라. 하나 뽑을 거야? 알았어, 쌈배 다 피고 뽑자잉. 오늘 뭐 약발방 나오면 약발방 하는 거고. 근데 다만 좀 핀볼레이스에 참여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예. 쪽지에 건강에 좋은 것들 올려줬어요? 바로 안 봐줄게. 바로 쪽지 안 보고 삭제해줄게. 바로 쪽지 거부해줄게.